새로 만든 부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씨, 본캐 정지당했으니까. 구당가치 200억짜리 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구당가치 5억짜리 팀이 있는데 앞부분은 잘렸지만 원래 5억인데 지금 선수를 후보까지 더 샀어요. 8억짜리가 오늘 8억이 됐죠. 자, 8억짜리 팀으로 자 순위 경기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승 1패네. 9승 1패. 9승 1패로 월클 C까지 왔고요. 클럽 시설 먼저 매기고 게임 들어갈게요. 뭐 클럽 시설 뭐 버그 떴네. 뭐야, 나 클럽 잘렸냐? 가만있어 봐. 나 클럽 잘렸어? 아, 내가 내 클럽에서 잘린 거야, 지금? 아이씨, 젠자. 와, 뭐야, 이거. 내가 내 클럽에서 잘렸어, 지금. 아, 나 미치겠네. 내가 내 클럽 잘렸어. 자, 어이없네, 어이없어. 자, 씨. 그럼 수직 경기 시작할게. 아, 이거 지금, 본캐가 정지당해서.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정의가 이거 내 건지 몰랐나봐. 아씨.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걱정되는 게 클럽 시설 지금 돼 있나? 안 돼 있나? 컴퐁 없. 아, 컴퐁 없네. 아, 클럽 컴퐁 없네. 아, 망했다. 클럽 컴퐁 세 개가 엄청 효과가 큰데. 아, 날 자르면 어떡해. 나야 나. 도스는 괜찮더라. 수비 참여도. 자, 그럼 이대로 가봅시다. 어서와요. 자, 상대편 오버롤은 122, 122, 122. 트레제게 5번, 에토. 에토 4카를 쓰네. 뺐다, 네이마르로. 얘는 4카네, 4카. 은카는 없고, 4카, 3카, 4카야. 특이한 애네. 은카로 갈라고 하나봐. 아, 어이없네. 내 클럽에서 내가 잘리다니. 어이없어. 어서와. 160억이면서 스케. 아, 최용수, 이거를, 마루셀로한테 뺏기네. 어서와요. 치달을 잘하는데? 참여도, 바두가, 놈놈인가? 바두가 아니라 쟤. 이름 뭐지? 바두 맞나? 바두 내가 처음 쓰는 선수라. 놈놈이네. 높음으로 바꿔놔야지. 저는 순경이 집중하느라 채팅 좀 못 볼게요. 기속 매물? 기속 매물 내가 왜 받아? 수비진이 좋고.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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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골키퍼 얼빵 쳤네. 얼빵 쳤어. 부캐 언제 떨어져? 나도 몰라. 감이 안 좋은데, 이거.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최용수. 용수야. 나이스 용수! 어, 촌단님 어서오시오. 촌단님 나 탑 200클럽 잘렸어요? 탑 200클럽 나 잘렸어. 탑 200클럽 좀 올려줘. 여리형 대리짱. 어, 내가 잘렸어. 내 클럽에서. 어, 안 돼! 아, 트레이저게 깡패네. 아니, 괜찮아요. 촌나님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 아, 열받네. 나이스 최용수 두 골. 어, 그렇죠. 나도 자를 때 아이디 안 봐요. 그 북클럽장이 저 매니저는 못 주죠. 매니저 줄 수 있으면 나 매니저 받으면 좋은데 이 아이디. 어, 반바 이제 밑으로 많이 안 내려오더라. 어, 무서워, 무서워.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와! 이게 또 들어갔어, 와. 와, 씨. 이거 상대편,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상대편이 잘해서 쐈다기보다 그냥 쏜 건데, 그냥 쏜 건데, 그냥 들어가네, 와. 아, 이거를 또 크로스를 못하네. 아, 트레이딩이 무섭다. 와, 나는 거기서 당연히 안쪽으로, 거기서 차면 거의 안 들어가거든. 각도 요, 요만큼밖에 없었잖아. 당연히 안쪽으로 꺾어서 찰 줄 알고 안쪽으로 꺾는 걸 대비했는데, 허를 찔렸네. 허를 찔렸어.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승급전 아니라서 다행이다, 씨. 무조건 큐떡이네, 무조건. 나이스. 클라이 반바? 저는, 나는 클라이. 저는 클라이를 썼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근데 랭커들은 요즘 저기 뭐 반발을 많이 씁니다. 3주 전에 체크했을 때는 그랬어. 큐톡 또 날린다, 또 날린다. 큐톡 A였나? 큐톡 잘못 날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왜야 좋지, 왜야. 최영수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통 아니야? 최영수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수락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잡아. 그렇지. 어서와, 이동건님. 아, 이거 찬스였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난리다니. 오바메양! 가마차기! 아, 힘들다, 힘들어. 다큐 떡, 보지도 않고 그냥. 다큐 떡. 위험했다. 나이샤. 패드 적응 화이팅 이들래요. 야, 이번 판 진짜 힘들었다. 와. 3연승 좋구요. 너무 사기다, 너무 사기야. 8시 시세 달라지지. 좋은 지적이야. 나도 두판 하고 선수 좀 팔아야겠다. 프리츠. 아, 제동령 못하던데. 제동령 써야 되나? 오바메양 죽었네. 끝에 달았다. 케인 크로스 얼마지? 케인 크로스도 98. 100 넘네? 케인을 윙으로 한번 써볼까? 5-3 짝발이구나. 뭐가 단 좋, 엑스박스 360 얘기는. 아, 근데 룬이 삼성이야? 짜증나네, 룬이 삼성. LP 은카팀이다. LP 은카. 황선홍의 능력치를 보여주지.
최용수는 진짜 좀 후졌다, 야. 이거, 부감독이야. 본 감독은 전설이야,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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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뺏겼네. 어, 슈떡 너무 약한데, 이 팀. 또, 와, 이걸 또 슛을 때리네. 아직 큐떡이 쥐약이네. 아. 차두리는 롱슛 테이크 없나? 안 들어가네. 들어와, 도슨. 아, 아깝이. 아, 아깝다, 이거. 슛 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딱 걸렸네. 오, 또 큐떠. 아, 이거 스위퍼를 넣어야 되나. 큐떡에 겁나 약하네. 아, 루니와 호날두 환상 좋아. 호날두 몸싸움 안 되네요. 어, 어서와요. 와, 황선홍, 와. 와, 대박이네, 황선홍, 와. 와, 좋아. 방금 슈팅 깜짝 놀랐네요.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우, 아깝다. 마테라치. 아, 마테라치? 어쩐지 부딪혀도 날아가노라. 마테라치 호날두랑 지금 붙었는데, 호날두가 안 된다, 안 돼. 아, 웃겨. 파울. 어, 파울인데 이거? 그나저나 왜 안 불어? 전반 끝났는데. 방금 거 파울인데? 그 슈페이크 쓸 때 몸으로 밀어서 방향 막았는데 왜 파울 안 불지? 저런 경우는 프리킥 주는데. 에라 모르겠다. 큐떡. 아, 마테라치.
걸렸나요? 잘 막았네. 어서 오세요. 나이스 도슨. 아, 파울. 이건 파울 아닌가? 진짜 라두도 쓰네, 라두. 웬일이야, 죄송해요. 아, 맞더라, 진짜. 도할 뻔했다. 아, 이걸 먹네. 스케줄 신청은 피파 코리아 카페에서 피파 코리아 카페 해주시면 돼요. 아, 참나. 아, 붕어 없으니 좋아. 사람마다 다른 거. 누구는 붕어 있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위험해. 돌아와. 돌아와. 고마워, 땡큐. 아, 그래? 우린 비매너 무조건 강태잖아. 시청자 수보다 매너가 중요하니까. 끝, 끝, 끝! 끝 하시네. 그렇지. 좋아. 승급전이다, 승급전. 쌩이에요. 아, 목이 안 좋아서. 빰빠바바바밤. 빰빰. 빠라바밤. 지금, 그러면 11승 1패지. 시세는 나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세 어떻게 되지? 나도 좀 알려줘봐. 아, 클럽 시설 또 안 매겼네. 아, 바보. 클럽 시설 또 안 매겼어. 아. 케인 한번 가봐, 케인. 케인 한번 믿어봐. 허리케인. 널 믿어보겠어. 아, 또띠가 배터리가 없네. 루니를 써보자. 루니가 스태미너가 좋지. 121. 아, 이 팀 그것도 없네. 저기 뭐야, 스태프도 없네. 스태프. 아, 나 스태프도 이거 만들어야겠네. 심각한데. 스태프도 없는데. 비비비. 야, 비 오잖아. 비비비비비비 비 오잖아. 비. 유니폼 말고 비. 유니폼 말고 비. 아, 못 알아듣네. 비 매너 너무 많아.
아, 나 지금 못 알아듣네. 비 온다니까. 상대 팀 왜 이렇게 좋아? 상대 팀을 못 봤네. 상대 무슨 팀이지? 아, 맨유인 것 같다, 맨유. 아, 오바메양 체감 너무 좋아. 900으로 5금카 되겠죠. 아, 이걸 못 났어. 아, 너무 마음이 급했다. 와. 아, 너무 마음이 급했어. 천천히 할 걸. 욕심이 앞섰나? 나이스, 결국 넣었네. 북가궁. 여리형의 코너킥 강제 안 받나 보지? 야, 이게 이팀 Q 떡이 너무 약한데 지금? 방금 또 상당히 위험했어요. 야, 케인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다. 짐은 그렇게 긴거 하지 마. 지금 순경 중이니까 질문 끝나고 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긴걸 순경 중이면 어떻게 봐? 아유, 위험한데? 아우, 아까워. 아, 위로 패스하면 되는데. 아까워라.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에 QA 크로스. 롱슛 테이커! 아, 나갔네. 끝 아니야? 보시지? 아니, 근데 난 오버워치 카페는 옛날 마크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반짝이는 오버워치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오버워치 카페도 이름 바꿀까? 오버워치 코리아로. 오버워치 코리아로 이름 바꾸는 거 어때? 유비님 어서와요.
그치, 바꾸자야. 다리 걸었어. 아니, 다리 대놓고 걸었어. 이거 누구야, 이거? 저거 누구냐? 룬인가? 아주 대놓고 다리 거네. 게임. 저는 피파 현질은 안 하고 스폰 대리만 스폰 받고 있어서 대리만 하고 있어요. 현질을 별로 내가 안 좋아해.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가시고 저기 업한 번씩 부탁드리고. 개인이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한거 하나 했네. 이런 게 달리기가 딸려. 오! 위험했어. 둘이. 아, 나 그냥, 순경기 한판더 해야겠다. 나중에 팔아야, 10시에 팔아야 하는 거 해야지. 오오오오오. 아이고, 와. 아, 고마워요. 땡큐. 여자친구가 잘라줬어. 와, 나 방금 들어간 줄 알았네. 아, 진짜. 비라 역시 커팅 좋고. 야, 루니 저기 에버튼 가서 막 이번 시즌에 막 20골 넣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차두리, 와! 이게 둘이야? 와, 멋있네. 아, 진짜 뺏었는데. 아, 케인. 수급턴이 안 되니까 저기서 개인기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오버워치 코리아 여러 개 있어? 아, 여러 개 있어요, 오버워치 코리아? 피파 코리아는 없던데. 딴 걸로 할까, 그럼? 그냥 여리워치로 해. 승급전 가자. 마이크 바꾼 지 오래됐어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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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아이고. 아니, 그냥 오버워치 코리아, 오버워치 코리아가 난 거야. 오코. 오코가 좋잖아. 오버워치 코리아, 오코. 딱인데? 아, 황선웅 죽었네. 아, 케인. 최영수 다시 한번 써보자. 마테라치 아까 원래 아니었어? 원래 아니야? 마테라치 원래잖아. 마테라치 시즌 카드 있나? 오, 상대 캠벨 수탐 블랑킨. 이거 뭐야? 베르캄프 이팀 빡센데.
저도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압니다. 야, 이걸 못 잡았어. 말이 돼? 아, 말도 안 돼. 아! 야, 이거 좀 짜증난다. 와. 말도 안 돼, 이건. 이 땅으로 들어가. 뺏은 건데. 아, 이거를 또 헤딩을 하나요? 자꾸 차야지. 난 발리슛을 때린 건데. 최영수 여기 최영수 중미야, 중미. 미치겠네, 최영수. 최후방에 있어, 지금 최영수. 이대로 칠 순 없다. 개빨라. 나이스 호날두. 마지막은 가마차기고 62억 대장 은카 좋죠. 상대 수비하는 거 보니까 약간 수비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야. Q버튼 하면서 뒷공간이 좀 나더라고. 아, 용수 진짜. 최용수 팔고 뭐 사지? 아, 이런 거 제일 싫어. 둘이 짱이야. 패스가 왜 이래. 둘이 다 제껴놓고 똥 패스했어. 왜 그래 둘이. 어, 최용수 미치겠다. 최용수보다 케인이 나은 것 같다. 야. 아, 진짜 최용수 너무 내려오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꺾을 줄 알고 있었어. 아, 또 최용수. 이 그지 같은 컨트롤 어쩔 거니, 너. 아, 용수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후졌네. 악리는 못 따라가네.
와아 두 골 다 어이없는 어이없는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짜증난다 저 단계 들어가 아니 저런 건 솔직히 들어간 게 아니잖아 아 열받네 아 진짜 열받네 최영수는 답이 없구나 방금 스쿠턴 쓴거 들어간 거 아니야? 저거 스쿠턴 씨. 하한가에 빨리 올리면 팔릴 거야. 서동명 나 옛날에 안 좋았어. 지금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쓸때안 좋았어. 엄청 안 좋았어. 근데 그 뒤로 패치가 많이 돼갖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 땅볼 진짜 못 막어. 아 심각해. 공 지나간 다음에 점프 뛰어. 조각경 언제 끝나냐? 누가 좀 알려줘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 뺏었는데. 아, 가운데 준 건데. 시간 없어. 무조건 뺏어. 승급전이야. 무조건 뺏어. 니가 스타민이? 아, 황선홍! 아, 황선홍! 아, 이렇게 졌네요. 베르캄프의 어이없는 두 골. 베르캄프의 어이없는 발리슛으로 또 졌네. 아직 한판 남았어. 이판 끝나고 스쿼드 할게요. 아까 왼발 스쿼드 신청한 사람인데 방에 있나? 아, 진짜 최영수는 쓰레기네. 왼발 스쿼드 하자, 오랜만에. 아, 몇승몇 패냐, 지금. 12승 2패인가? 아이씨. 이번 판은 좀 할만하네. 할만하다. 반이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라. 트레제게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약간 강목 느낌이 있던데.
본캐 잘생겨서 정지 먹었어요. 아니, 쫄았잖아, 발락. 어, 뭐야, 이거! 와! 야, 골키퍼가 이걸 못 잡아? 와! 야, 이거 승급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나이스, 호날두. 와, 멋있다. 멋있지? 스쿱 턴한 다음에 탁 슈팅. 아, 이거 리플레이 봐야지. 아, 이거 상대방이 무섭게 공격 들어오는데? 나이스! 아! 완벽하게 상대를 속였다. 그, 가마차기 할 때, 그 반대편, 그, 코너킥 차는 자리 있잖아. 거기 방향키를 주고 누르면 돼요. 올줄 알고 있었어. 아, 개인기 실패. 마르세우 턴인데, 아, 이상하게 나갔네. 지금 내가 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인기 못한다고, 씨. 그런 느낌인데? 오케이. 어서 와. 했잖아, 어서 오라고. 아, 기슬링 창이다. 와, 저기 구멍이 있었나? 저 사이 틈 사이가. 와, 아, 크로스 한번 하려고 했더니 도와주지를 않네. 와, 얘 겁나 코너킥 유도한다. 와, 진짜. 코너킥만 노리네, 코너킥만. 지금 안 들어갈 거 알면서 저거 차는 거야. 아, 피파 소리 꺼놨구나. 아, 피파 소리 꺼놨네. 미안해요. 아무 소리 안 들렸구나. 아, 심심했겠다, 야. 정규름은 한쪽으로 좀 기운 경기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한쪽으로 골이 안 나왔습니다. 자민의 차두리. 1대1 강의는 이제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 잘. 대단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안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도띠 좋은 찬스입니다. 아, 슬라이딩 반 시간입니다. 키슬링 아, 위협적인 몸놀림 공 살아 있습니다. 키슬링 나 자살 걸릴까봐 쫄았다. 뭔가 만들어 갑니다.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토마스 윌러. 스미스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스테판 키슬링.
기회.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교체 좀 해야겠다. 아, 이거 못 잡네. 선수를 보고해야 될 텐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지기? 인지기는 감수투, 인자기는 감수투. 괜찮은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 공수전한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골키퍼 철벽 방어를 보여줍니다.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기회입니다. 직접 슈팅. 골키퍼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코너킥 얻어냅니다. 아, 나도 코너킥을 한번 넣고 싶었는데. 큰일 났다. 옵사이드. 아, 옵트랙 잘 썼다, 이거. 아, 진짜 위험했다, 와. 어어. 옵트랙 잘 쓰고, 중전심 쓰네. 2002 전설, 황선호. 자, 공 따냅니다. 자,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마테우스. 베스트 외지 정확한 태클 하지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좋은 기회. 패스 받고 볼을 노립니다. 아, 아깝이. 어드밴티지가 적용됩니다. 네, 지금 이제 손을 뻗었고요. 좋은 판단이에요. 네, 공이 발을 닿는데 따내지 못합니다. 안되면은 대한그의 신사 슈케르. 네, 공수현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자, 그라운드에 쓰러지고 맙니다. 굉장히 아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 다리가 풀릴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좀 교체가 먼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쉽네요. 황선홍. 자, 후반전도 이제 거의 막바지 연장전으로 넘어갈 듯합니다. 어쩌면 승부차기까지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안 돼! 아, 뭐야, 이거. 나 승급전인데. 안 돼! 아, 나 전체 채팅 사다니네. 아, 젠장. 안 돼! 안 돼! 아, 이거 승급인데, 이거. 아, 좀만 기다려보자. 아, 열받네. 어, 지금 쌩이고, 아이씨. 9억 5천 에버튼. 강화. 붙으면 7억. 어, 안 해, 안 해. 17억, 16시즌 은칼. 17억으로 16시즌 은칼 되나? 이거 후진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9억 5천 에버튼. 어, 일단 6억 왼발부터 가보자. 어, 승급전인데 양보 되나요? 어. 유튜브 채팅은 원래 안 떠. 아까 그거 누구지? 킬러인가? 어, 킬러, 어, 메이저 채팅으로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줘봐. 아, 양보 안 되나,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버텨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아. 승급전인데, 승급전, 승급견. 하필 여기서 멈추냐, 하필. 어. 이거 교체, 교, 상대, 교체력 아니야, 교체력? 아, 승급전인데, 씨. 잠깐, 그동안 뭐, 넥슨 공지사항이나 잠깐만 보고 오자. 아, 씨. 이런 넥슨. 어,
멀티빌리어드 2차 보상. 챔피언십 예선 참가 신청. 어, 뭐 이런 것도 있어? 야, 이거 챔피언십 나가려면 어, 몇 등 이상 해야 돼? 어, 그냥 있네. 챔피언십 오프라인 예선 그냥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참가자 신청 중. 어, 상대 나갔다. 지금 뭐 팬들도 상대 황당히 하는 그런 상대 나갔다. 아, 뭐 이렇게 경기를 하나요? 챔피언 신청자 중에서. 아. 야, 이거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순위 경기 상위 96명이래. 어, 1대1 순위 경기 상위 96명. 아, 안 풀렸네, 안 풀렸네, 안 풀렸네. 아,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에이, 승급전 망했어, 에이. 버튼 한 번씩 다 눌러보고. 에이, 승부자 많이. 에이. 자, 스케줄 왼발 스쿼드 한번 갑시다. 에이, 승급전인데, 승급전인데. 아, 네이버 아이디야? 아, 나 네이버 아이디 싫어하는데. 채널링이구나.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거는 6억 왼발 스쿼드 한번 갈게요. 여령대리 일주일? 그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유튜브에서 오늘이 여령대리 8일째인데 29억 벌었어요. 참고하시길. 어, 메시 왼발이, 메시 왼발. 메르티. 어, 2차 비밀번호가 1234네. 자, 6억 왼발 스쿼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서와요 다들. 어. 6억 왼발. 자, 주인분의 통상 기록 보면 세미프로 부캐지, 부캐. 내가 부캐인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왼발 스쿼드 돈은 정확하게 6억 4,300 있네요. 6억 4,300. 유튜브에 그 여령 강좌 1탄에 그 처음 만든 어떻게든 있으니까 허전히 참가해요. 참고하세요. 유튜브에 여령 강좌에 그 1탄 보면은 그 계정 만들어서 하는 법 다 나와 있어. 잠깐만, 이거 뭘로 올려야 되지? 누가? 자, 6억 왼발잡이 스쿼드.
6억 4,300. 트레데게 클라이.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골키퍼, 왼발잡이 골키퍼 중에 딱 그 유명한 골키퍼 하나 있잖아. 자, 왼발잡이 골키퍼 누가 있나요? 쿠르투아, 마르셀로, 알라바, 메시, 디마리아, 디발라, 루카쿠, 고종도 등등. 비아그라님이 좋은 선수 많이 하네. 자, 크림빵님 어서 오고. 그렇지. 거기다가 뭐 로번도 있고, 그쵸? 로번 있고 왼발도 누구 있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마티치 왼발 아니냐? 마티치? 카샤스, 카샤스 왼발인지 몰랐는데. 아, 그치, 웨이지일 베일, 그치. 카샤스 요리스가 왼발이었어? 그러네. 둘 다 왼발이네. 나는 쿠르투아 생각했거든. 쿠르투아 45기만 하고 싶으면 되지 뭐. 쿠르투아가 제일 낫지 않냐? 쿠르투아 멀던 있네. 요즘 핫한 쿠르투아 한번 갈까요? 자, 16 쿠르투아 3카 2700.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클라이 트레저게. 나는 클라이를 더 좋아하는데 지금 상위 랭커들 있죠. 1등부터 1000등까지 상위 랭커들 트레저게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쿠르투아 2740. 아, 덕배도 있네. 덕배, 그치? 손흥민 또 왼발잡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나? 손흥민 또 왼발잡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14W 손흥민. 이거 매물이 없네. 말디니도 있네. 그렇지. 센터백은 말디니 하면 되겠다. 그래, 말디니. 또 말디니랑 또 누구 있나? 왼발, 왼발 센터백 한번 봐볼까? 말디니가 또 누구 있지? 맞네. 아, 키엘리니. 그러네, 키엘리니. 호카, 브레메, 말디니. 센터백만 먼저 딱 보자. 마테라치도 왼발이네. 베르통원이네, 베르통원. 말디니, 키엘리니도 괜찮고, 베르통원도 괜찮겠다. 말디니 1카 6500. 066 말디니. 베르통원 볼까요? 베르통원은 대장 아니지. 베르통원 3카 달리기 얼마냐? 75. 너무 느리다. 오, 베르통원 겁나 빠르네? 와, 베르통원 87이야. 와, 내가 지금 깜짝 놀랐네. 이치 베르통원 진짜 빠른데? 나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 야, 이거 은카 쓰면 속도 얼마냐, 그럼? 와. 92야, 92? 캠이 안 먹어도, 와, 빠르네. 자, 이씨 베르통원 2000. 이거 진짜 싸고 좋다. CP? CP는 5000이네. CP 83. CP가 더 느려. CP가 더 느려요. 나는 빠른 거 쓰고 싶어. CP 5카 쓰면은 속력 88. CP 캠이 먹으면 이게 더 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시베르통원이 엄청 빠르네. 근데 대장은 아닌 것 같은데. 대장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대장 말린이 하나 있네. 자, 그다음 오른쪽 왼쪽에 왼발 추천해줘. 왼발. 풀백 왼발도 누구 있나 봅시다. 풀백 왼발. 나카모토? 나카토모? 나카토모 누구야? 나 일본 선수 싫어해. 쪽발이 완전 싫어해. 알라바는 써야지. 알라바. 알라바는 인정. 알라바 키엘린 있을까? 아이비는 오른쪽 하니까 별로 안 나오네. 아, 김태형도 왼발이 있구나. 맞다, 김태형. 마르셀루, 알라바, 브레메. 뭐, 이런 선수 많네. 야, 진짜, 브레메 되네?
야, 불에맨 쓰자. 불에맨 싸다. 아, 여기 집인데? 어. 불에맨, CP 불에맨 어때? CP 불에맨. CP 불에맨 어때? 아,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어. CP 불에맨 5,000이면 돈 딱 맞네. 근데 불에맨 엄청 빠르네? 싸네, 그리고. 점프 78. 어, 브레메 괜찮네. 야, 브레메. 와, 이거 짱인데. 속력 101이네. 어, 자, 브레메 알라바 갑시다. 브레메 알라바. 어, 또 좋은 거 있나? 마르셀로? 마르셀로도 좋네. 좋네. 속도 87. 아, 마르셀로 이거 좋은데? CP 마르셀로 4500. 야, 그럼 브레메를 오른쪽에 놓고 CP 마르셀로 4500으로 가자. LP가 좀 더 빨라? 아, 그러네. LP는 5000. 어, 그러네. 아니야, CP가 더 빨라. CP가 속도 빨라. 대신에 스태미너는 LP가 좋다. 스태미너 LP가 좋고. 오버롤 또 LP가 조금 더 낫네. 대인 수비는 CP가 또 좋아. 어, 또 차 어서와요. 비스무리에, 비스무리.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 마티치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좋은 선수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자, 이을룡이, 을룡타가 3200. 아, 을룡타, 아, 속도 80. 키가 너무 작아, 을룡타. 알라바도 되지, 알라바. 알라바 되고. CP 반바 반니. 원래 세부젠코. 아, 나 같으면 세부젠코. 이영익? 이영익은 값은 싼데, 달리게 드리고. 마티디리네, 마티디. 키 작고. 마티치. 14T 마티치 77. 달리기 너무 느리고. 알라바? 알라바 속도 84밖에 안 돼, 이거. 베리 속도 겁나 느리고. 뱀미? 마티치로 가봅시다, 마티치. 16 마티치가, 아, 이거, 속도가 느리네. 14T 마티치 77. 아, 마티치 67. 미? 안 나오잖아. 아, 이런 검색하기도 힘든 선수로 해놨어. 아, 안 해, 안 해. 미, 안 해. 아, 나오지도 않아. 안 해. 또 좋은 선수 누구 있나요? 안 해. 아, 뭐, 검색도 안 돼. 검색도 힘든 선수. 저런 선수 귀찮아. 저거 나 옛날에 봤던 것 같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좋은 선수면 내가 기억하고 있지. 어. 보드맨 있네. 보드맨 달리, 아, 보드맨 생제구나. 아, 알라바 애매한데. 알라바 그냥 갑시다. 알라바 속력 84.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어. 자, 14W 알라바 5300. 어. 아, 뭐, 수많은 선수 중에, 뭐, 선수 몇 명 몰라도 상관없어. 자, 돈이 지금 4억 남았, 대략, 어, 4억 남았네. 돈 엄청 싸게 맞췄고요, 지금. 3카 2개, 3카 하나 더 쓰면 되고. 자, 공격수 갑시다. 공격수 왼발은, 누구 있나? 비에이라. 비에이라 너무 비싸고. 싼 거, 누구 있나? 최전방. 최전방, 최전방. 왼발 누구 있지? 슈케리 비스, 안 되지. 슈케리 안 되고. 마라도나 왼발이야? 스토이츠코프, 뭐, 아. 야, 스토이츠코프 이거 하나 어떻게 안 되겠니? 스토이츠코프? 178, 어. 푸트리, 메이시, 파울러. 어, 파울러 있네? 어, 파울러 된다. 파울러 1억. 오호, 파울러가 되네, 파울러. 자, 파울러 1억. 원래 파울러. 파울러 된다. 슈케르 2억이잖아. 메시 오랜만에 한번 쓸까, 메시?
메시 4성이다. 스토리지? 로번. LP 로번, 어우, LP 로번 1억이야. 어서와요. 야, 메시 CF 한번 가볼까요? 메시 CF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근데 속도가 느리다, 이거 3카. 포돌스키. 염기윤. 아, 왼발, 어, 반페르시? 어, 생지 아니야, 반페르시? 아, 누구, 스토이치코, 야, CP 스토이치코프. 아, 아, 루카쿠? 루카쿠? 루카쿠 갈까? 아, 루카쿠 갈까? 루카쿠 괜찮네. 루카쿠 괜찮네, 루카쿠. 루카쿠, 6, 7천. 루카쿠 갈까? 루카쿠 대장이에요, 근데? 16 루카쿠가 제일 낫네. 저기 제일 빠르네. 자, 16 루카쿠, 6,700. 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살게. 아, 이거 대장이야? 자, 6,800. 16 루카쿠. 아, 팔렸다. 이따, 이따가 사자, 루카쿠. 16 루카쿠, 6,800. 어.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어, 피파 코리아 해주세요. 자, 아직 돈은 2억 2천이 남았고요. 선수를 무려 3명만 더 사면 됩니다. 3명. 자, 한 명당 한 6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자, 로버는 뭐 당연히 써야 될 것 같고, 그쵸? 어, 로번 인정. 10W 로번? 아, 20W 로번 좋네. 20W 로번 2,500. 지금 3카가 두 개라 3카 하나 써야 돼. 3카. 3카 하나. 또 로봇 말고 또 가운데 누가 할까? 가운데. 가운데 다비드 실바? 너 비싸다. 스탯은 어떻게 되냐 얘. 그냥 그러네. 스태미너 70이야. 그리즈만? 그리즈만 어때? 그리즈만. 아, 그리즈만 좋지. 아, 그리즈만 뭘 좋지. 그쵸? 어. 고종수는 비싸서 안 돼. 고정수 되나? 고정수 9,500. 고정수 쓰고 싶어요? 고정수 써? 네, 그리즈만부터 쓰고. 요즘 메시보다 그리즈만 인기 많잖아. 참, 침투도 좋고. 그리즈만, 이거 3카 가면 되겠다. 이게 더 싸네. 자, 속력이 비슷하고, 스태미너 비슷하고, 거의 똑같네. 별 차이 없는데. 크로스는 누가 더 높아? 크로스는 14T가 낫네. 민첩은 16이 낫고. 그러면 싼 거 가자. 자, 14T 그리지만 4,200. 4,200. 어, 돈 많이 남네. 야, 여기 고정수도 되겠네. 로번 빼고 고종수도 되겠다. 로번 빼고 고종수 갈까? 그것도 괜찮은데? 어때요? 고종수 폼나게. 고종수 9,400. 여기 고종수 폼나잖아. 고종수가 올리고 파울러가 헤딩하면 되잖아. 자, 마지막 하나 누가 갈까? 3카 지금 3개. 3카 3개 썼고. 덕배 있고. 또 덕배. 또 데브라이너. 또 왼발 또 누구 있나? 중미. 여기 중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중미. 어, 어서와요. 마티디? 못다? 이율룡? 아, 이율룡 갈까? 이율룡 좀 느려. 그래서 갈까, 이율룡? 에라, 모르겠다. 이율룡? 어, 이율룡 K리그 클래식은 속도, 어, 좋네. 어, 을룡타 가자, 을룡타. 을룡타 K리그 6,600. 아, 로드리게스도 괜찮네. 가만있어. 이러면은 대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CP는 대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여섯 개 넘기 때문에 대장 케미도 먹고. 그 다음에 어, 스케 두 개, 스케 세 개, 스페셜 케미 세 개, 어, LP 케미, CP 케미가 같이 먹고. 그다음에 강화 세 개 있으니까 강화 케미까지 같이 먹네요. 그쵸? 어, 모든 케미를 다 먹는다.
거기다 한국 선수 두 명이구나. 아, 한국 선수 하나 더 있으면 한국 선수 케미도 먹는데. 반반은 나는 별로더라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구매 들어갈게요. 자, 다들 추천과 추격찾기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카톡이 여자친구한테 카톡 왔고. 자, 을룡 다 사고. 자, 을룡이 사고. 루카쿠, 파울러. 어, 루카쿠 10만원 싸게 샀어. 아, 파울러, 파울러. 10만원 싸다. 고정수 그리지만. 어, 추천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알라바 마르셀로 CPM 50억 5카 60억을 만들 수 있죠. 타이트지 왜 안돼. 14W 알라바 3카 CP 마르셀로 베르통원 프레메 자, 이씨. 어, 아, 베르통원. 야, 베르통원 이거 2카 사, 3카? 아, 2카구나. 아, 수비참여도 1위야? 아, 그거 몰랐네. 아, 야, 그, 야, 우리 뭐 하나 중요한 거를 몰랐던 게 있다. 중요한 거 하나를 몰랐네. 잠깐만, 이거 질차트 해놓고. 이씨 베르통원. 쿠르토아. 자, 쿠르투아 3카. 지금 뭘 중요한 걸 빼먹었냐면, 어디 갔지? 마르셀로 참여도를 몰랐는데, 참여도가 높음 낮음이었어. 아, 이거 몰랐네. 아, 말디니 안 사네, 말디니. 어쩐지 돈이 너무 많이 남더라. 아, 말디니. 야, 저거 안 봤, 마르셀로 참여도를 안 봤다, 야. 아, 이런, 씨. 어, 베르통아. 아, 마르셀로는 몰랐어. 어, 마르셀 전부 다 높은 보통이라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스탯만 봤지, 그걸 안 봤네. 뭐, 이럴 때 배우는 거지, 뭐. 스케줄을 뭐 하고 싶어 하고, 아니, 안 하고 싶어 그런 거지, 뭐. 왜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치? 다 들어왔나? 자, 파울러, 루카쿠, 고정수? 아, 경험치 없다고? 아, 괜찮아, 없어도 돼. 자, 팀 잘 나왔네. 오버롤 88, 87, 86. 자, 뿌라스, 어, 벨기에 뿌라스. 야, 이거 뜻하지 않게 벨기에 캠이 먹었어. 뿌라스 자. 얘 개이득이네, 개이득. 자, 브레메 플러스 3, 베르통원 플러스 2. 자, 말디니 플러스 2, 마르셀로 플러스 3, 알라바 플러스 2, 이율룡 플러스 4, 어, 루카쿠 플러스 2, 고종수 플러스 4, 파울로 플러스 4, 그리지만, 어, 플러스 4. 아, 사기 전에 얘기했어. 뭐가 4일이야? 근데 애들 참여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수비 참여도 높음이 없네. 어, 말디니 하나 있네. 야, 이 팀 가출 좀 하겠는데, 애들? 야, 이율용 오버롤 여기가 더 좋다. 어, 여기가 88886이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어, 여리형 걸로 잘 돼있고. 어, 4일, 아, 포메이션 412라고? 포메이션 412란 얘기야?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루카쿠 발 사이즈가 410, 아, 루카쿠 발 사이즈 얘기하는 거야? 루카쿠 발 사이즈가 412야? 말도 안 돼. 엄청 크네. 와. 나 뭔 말인가 했냐, 아까부터 412, 412 하길래. 자, 경험치가 두 개 있네, 만렙. 아, 만렙이 아니지. 20렙 두 개 있네. 고종, 파울로랑 루카쿠 둘만 주면 되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 추천과 즐겨찾기 어반만 부탁드리고요. 자, 추천 안 하면 머리는 06 로번 대구 미켈 같은 여자친구랑 뽀뽀하게 됩니다. 추천 꼭꼭 눌러주세요. 루카쿠는 이성에다가 민첩이 좀 딸려서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 아, 그래? 장난 아니다. 왜냐면 발이, 발만 보면은 저거 뭐지? 그 바야바인데, 바야바? 여러분 바야바 알아요? 바야바? 내가 팀이 후지니까 그냥 아, 랜덤 게임 할게. 어, 그치. 털복숭이. XYPA, LTLB, YX, RBA, LTLB. 아, 괜찮아. 나중에 주인이 사겠지. 어, 경험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뭘. 아, 야, 너 왼발잡이잖아. 야, 왼발잡이 오른발로 차. 어? 일부러 왼발로 차라고. 여기서 이렇게 감아줬구만. 야, 파울로 골, 진짜, 가만차지 못한다. 와, 거지 같네. 자, 추정식 갈게요. 예리한 가만차기 없어서 그런가? 진짜, 후진해. 어, 어서와요. 어, 스케줄 신청은 피파 코리아, 네이버 카페. 피파 코리아, 코리아! 어, 상대편은 한국팀이네. 어휴. 다시, 공이 이윤용 쓰냐? 나는 K리그 클래식 이윤용인데. 클라스가 있지. 아, 고종수랑. 아, 걱정되네. 이 누구지? 그리지만. 아, 53. 고종수가 크로스가 더 낫네. 조금이라도 오른발 좋은 애로 오른쪽에 놔야지. 비슬라 크라코브. 어, 어서와요. 어, 하육팀 만나면 쳐? 응, 이겨줄게. 뭐, 렉 걸린 거야? 오 마이 갓, 렉이야? 아, 상대방 나 튕겼구나. 튕겼어. 철커덩 맴매. 어우, 스페셜 캠이네. 상대편은 월배 팀. 드사이도 있어. 이 자식 팀이 좋구나. 잠깐만, 루카쿠랑 파울로랑 스텝 비교 좀 해보자. 속력은 파울로, 민첩 파울로. 아우, 루카쿠 민첩 87이네 패스는. 어, 파울로가 낫네. 잘해봐까. 문상 이벤트는 피파 코리아 카페, 어,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면 돼요. 어서와, 어서와. 나 빨간색 할게, 너 딴 거 해라. 그래, 이렇게 하자.
AC 밀란 유니폼이 새까만 것, 빨간 것도 아닌 어두운 빨강이라 좀 거시기해. 낮에 일하고 밤에 방송하니까 좀 피곤해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대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 패스 시도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공수권 너무 쉽게 넘겨주는군요. 월드베스트 메시. 어떤 수전한 골 지키지 못하고 우가구. 아, 이 PK를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캡틴 마블 록슨, 맨유 앰버서더 록슨.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찬스. 아, 옵사이드. 호날두의 옵사이드입니다. 근데 왼발 스쿼드 치고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걱정했었는데 안, 팀이 안 좋았다. 이런 좋다고 말하자마자 뺏겼어. 승리가 유력한 밀란입니다.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바로 밑으로 엄청 내려오네. 우패스 넓은 지역입니다. 자, 올릴 수 있을까요? 나 달리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아, 가까스로 멀리 걷어냅니다. 고마워, 땡큐. 이윤룡. 저 애들이 1레벨이라 좋은 움직임. 달리기는 확실히 느리네. 엄수한 크리스탄. 오타 패스해. 아, 애들 왼발적으로. 자, 앞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공을 투입해줘야겠죠?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 자, 키퍼의 위치를 봤습니다. 아깝다. 왼발 붙였어. 두 선수가 약간 옥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 자, 우리 코너킥 찰 때는 좋네. 전부 다 왼발이니까 코너킥 찰 때는 편해. 요쪽 코너킥만. 골키퍼 여유 있습니다. 엘리뉴 토레스.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아, 응용타 수비 좋고요. 멋진 태클. 마르셀로 생각보다 가출 안 하는데. 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엘리뉴 토레스. 공로가 받쳐줍니다. 맨유 앰버서더 록스. 알라바. 참여도가 로비 파울러.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에이, 이게 뭐야? 아, 믿고 줬는데 무슨 패스인데? 1렙이라 그런 거겠죠? 만렙이면 좋을 거야.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골을 노립니다. 파울로 날라갔어. 해줍니다. 공유를 이용하면서 공 잡아냅니다. 나이스, 잘 잘랐어. 아, 이거 위험했다. 이거 못 잘랐으면 이거 못 잘랐으면 골 들어갈 뻔했어. 이렇게 되면 다음 플레이에 지장을 받습니다. 아, 을용이가 밟은 애가 말디니였어? 그 말디니였어요. 그 몰로 그건 모르겠는데. 페이킹할 셰비인데요. 딱 과감한 수비였는데요. 시즌 베스트 그리즈만. 네,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딱히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만족도는 좀 어려운 이 흐름이었거든요. 첫 번째 실패. 와, 좋았어, 파울로. 아, 좋았다. CP 대사 괜찮은 것 같아. 스코어는 1-0입니다. 캡틴 마블. 몇 살 별로야?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파울로 리메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월드 레전드 듀사이. 밀란이 공 끌고 나옵니다. 오씨. 나이스, 말디니. 아, 말디니가 수비했대. 아주 좋아. 테리블, 조종수, 파울러.
루카쿠 너 왜 안 들어가 임마.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좋은 기회. 나이샤. 아, 파울러 역시 너는 월드 레전드야. 이것이 레전드야, 레전드. 시세는 지금 떨어졌다 올라왔다 막 이러고 있잖아. 잘 모르겠는데요. 나가냐? 설마 나가냐? 안 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골이 가능한가요? 여름 결혼했지. 자, 나가지 마. 다행히 안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지 마라 말이야. 야, 이탈리아면 내사 써야지. 아 뭐야, 영광군이 교체했네. 한 골 먹어줄 거야?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한 골 먹어줘. 그래 안 나가겠어? 마르셀루. 동료가 패스를 하도록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팔로우 괜찮네. 골을 올립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 위기무면합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월드베스트 알론소.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야야야야야야. 월드 레전드 파울. 어, 파울러. 수비까지 하네. 공 잡지는 못합니다. K리그 더 클래식 조종수.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별로 스태미나가 없어서. 라이언 롭슨. 루카쿠는 파울러보다 좀 많이 내려오네. 루카쿠 많이 내려온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 또 말디니. 진짜 말디니 혼자 수비 잘하네. 우와. 파울러. 다시 태클. 낙름을 끊어놓긴 했지만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줍니다. 900억 이탈리아면 다 넣어야죠 뭐 다. 선수 교체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밀란인데요. 자, 고정수. 네, 이건 좀 많이 아, 1렙이라 그런 거예요, 1렙. 아, 고정수 겁나 기대했는데. 플레이라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아쉽대요. 앙투안 그리즈만. 자, 열립니다. 자, 슈팅. 아, 아깝다. 깍꿍. 루카쿠는 좀 넣어줘야지. 발에 걸린 줄 알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발. 세게 때릴 수도 오른발로 차서 그래 깍꿍이. 그러지 못했네요. 엘리뉴 토레스. 월드베스 토레스. 둘 다 좋은 것 같아. 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요. 파울로 또 밑에 내려가 있어. 문저도 보통 어쩔 수 없나 봐. 피는 못 쏜다 보니까. 패스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대단한 기량입니다. 끝났네.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라이언 롭슨. 경기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끝났죠? 마지막 기회 안 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6억 왼발 스쿼드. 자, 6억 왼발 잡이 스쿼드 한번 짜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럭저럭 쓸만했고 파울러가 눈에 띄게 눈에 좀 띄네. 파울러가 괜찮아네. 괜찮네. 파울러 두 골. 제일 눈에 많이 띄었던 선수가 파울러랑 을룡이랑 말디니. 얘네 셋이 제일 눈에 많이 보였어요. 연령대 한 달에 79,000원. 자, 킬러님 팀 잘 쓰세요. 자, 다음 스케줄은 뭐 갈까? 자, 피파 코리아 카페 있죠? 여기다가 이벤트 및 스케줄 신청. 정맨님 마음에 들었어? 고마워, 땡큐. 다 같이 짰는데, 뭘. 9억 5천 에버튼! 에버튼 아는 선수가 없어, 내가. 자, 그 다음에 3억 7천 여력 마음대로. 금카 7억 안 하고. 17억 16시. 야, 17억으로 16시즌 응카 안 될 것 같아. 17억으로 한 명당 응카가 1억 얼마여야 되는데. 아, 어려운데. 68억 도르트문트 순경용 LPCP. 아, 뭐 근데 딴 거 해도 돼? 딴 거 뭐 9억 5천으로 뭐 할까? 9억 5천으로 아하
68호 도르트문트? 골드 치는 방이 있어요. 어, 뭔 소리 방금? 드링 소리 났는데? 첼시. 아, 맨유, 맨유 이적생 스쿼드도 괜찮은데? 어. 에이, 맨유 이적 스쿼드 어때, 이거? 어, 9억 5천, 맨유 이적생 스쿼드 해가지고, 이번에 맨유로 들어온 애들 있잖아, 이적하네, 어.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이거하고 도르트문트 68억으로 이거 딴 거 하자. 아, 그래? 아닌데. 매미새 소리 나는데. 쩡맨, 쩡맨 뭐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아무거나 돼? 알았어. 그럼 쩡맨, 쩡맨 지금 되는 거지? 쩡맨 딴 소리 없겨? 쩡맨, 그러면 저기, 어, 맨유. 어, 맨유 이적생 스쿼드로 갈게요. 아, 요즘 밤에 매미도 울어. 쩡맨님은 메이저 채팅 아이디 비번 2초 비번 주세요. 어? 자, 10억 맨유 이적생 스쿼드. 자, 쩡맨 빨리 줘, 빨리. 어, 68억으로 뭐 하지? 68억도 좋은 거 할 수 있는데요. 야, 아이디 비번을 줘야지, 쩡맨. 비번만 주면 어떡해. 어, 어, 잠깐만. 어, 킬러, 킬러 안 내렸네? 어, 다행이다. 아, 아이디 비번 아직 안 내서. 아, 이렇게 해서 저기, 저기 됐구나. 오케이. 쩡맨, 너 거꾸로, 거꾸로 잘했다, 야. 어, 센스 있어, 쩡맨. 야, 여태까지 스케줄 받으면서 아이디 비번 2차 비번을 거꾸로 치는 애 처음 봤어. 2차 비, 어, 비번을 먼저 불러주고 2차 비번 불러주고 마지막에 아이디를 불러주는 굉장히 특이한, 어, 특이한 거시기네. 아, 68억 금카팀 어때? 금카팀 대신에 68억으로 금카하면은, 어, 솔직하게 싸구려 금카 해야겠지. 68억 금카팀 어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팀케미로 하면 못하고, 어, 그냥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지? EA Sports. It's in the game. 야, 10억이면, 어, 그래, 그래. 그럼 이거 다음에 그럼 68억 저기 금카팀 하자. 아, 좋다. 오랜만에 금카팀 한번 해보고 싶었다. 대신에 금카팀 하는 조건이, 어, 구매, 저기 금카팀 하면은, 어, 고를 수가 없어. 가격대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기로. 결정권 없이, 결정권 없이 무조건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할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악 나오면 안 돼. 저작권 걸려. 아, 120억 스쿼드? 안 돼, 오늘 안 돼. 10억짜리가 먼저야, 안 돼. 오케이. 자, 고등도치 고마워요. 땡큐. 아, 고등도치 좋아, 좋아. 자, 이번 거는, 어, 10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생 스쿼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어, 돈이 정확하게 9억 6천이네, 9억 6천. 자, 주인분의 실력은 세미 프로. 2017년 7월 25일. 어, 몇, 일주일, 한 일주일 됐네? 일주일 전에, 어, 새로 만든 아이디인가? 피파를 설마 이때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이 팀을 하면 문제가 있다. 자, 주인분, 이 팀을 짜면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 맨유 케미를 안 먹어. 왜냐면, 이번에 맨유로 이적한 선수가 대부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먹겠네. 맨유 케미를 안 먹어. 괜찮아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맨유 케미를 안 먹냐? 아, 그러네. 아, 짱맨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맨유 이적생 스쿼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맨유로 이적 이번에 생각나는 애가 9억 6200 루카쿠죠. 루카쿠는 우리가 써줘야지, 그쵸? 자, 루카쿠는 16 루카쿠. 자, 루카쿠가 한 명당 1억이니까 1카 6500. 린델로프, 마티치도 가고, 린델로프, 그렇지, 린델로프. 자, 16 린델로프가, 이거 느릴 것 같은데. 속력이, 실한가요, 속력? 속력 63, 실한가요? 자, 린델로프 3카 2500. 린델레프, 이름도 어렵네. 값은 싸. 속도는 암인데 가격은 쌉니다. 2500.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마티치가 들어왔죠. 마티치. 자, 마티치. 16 마티치. 마티치 매물이 없네. 젠장. 자, 마티치 3카가 한 3천 하겠네. 지금 보니 3, 4천 하겠는데 더 하려나? 1억 하겠구나. 1억. 마티치 3카 1억 하겠다. 야, 자, 마티치 3카 일단 대기.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맨유로 이적하네 누구 있나? 자,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맨유로 이번에 이적하네. 나 얘네 셋밖에 생각이 안 나네. 7천이야? 7천? 오케이. 1카가 4천이었어? 그러면 1억 2천 8천, 1억 6천? 뭐 요정도 할라나? 이따가 봐서 정하자. 마티치 1200이네. 이카 1200이니까 7천. 아까 누가 7천이었는데 7천 하겠네. 자, 그 다음 또 누구 있나? 맨유 리벌 이적하네. 없나요? 없어? 여리 형들이 2주 차인데 37억 벌었어. 대박 축하드립니다. 사네팅 완전 축하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방법을 쓸게요. 이제 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이적한 애 말고 작년에 이적했던 애들 섞을게요. 자, 일단 질라탄을 섞을게요. 질라탄. 자, 질라탄 작년에 왔었죠. 자, 질라탄 16 질라탄 3카 5천 하겠네. 3카 6천. 그치. 자, 그 다음에 포그바 있고, 포그바. 작년에 이적한 애들은 다 지금 맨유야. 16 포그바 3카 1억 6천. 너무 비싼데, 이거? 포그바 1카만 가자. 4,800. 나중에 올리자. 마샬은 원래 있지 않나? 마샬은 작년에 이적했나? 그치? 바이. 작년에 바이 왔고, 그쵸? 바이 어디 갔어? 바이 이렇게 나죠? 어서와요. 마샬하고 작년에 왔어? 마샬하고 작년에 온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잘못 봤다. 자, 에릭 바이 2700. 엄청 싸네. 자, 바이 16 바이 2700. 미키타리안 능력치 반대로 됐어요. 무슨 뜻이야 능력치 반대로 됐다는 게. 미키타리안 작년에 왔어? 한번 볼까? 2016년 7월. 그러네. 작년에 왔네. 도르트문트에다 작년에 왔네. 그러네요. 자, 미키타리아 맞네. 자, 미키타리안 3카 2700. 높. 크로스 80. 좋네. 16 미키타리안 2700. 마샬은 나도 작년 아닌 것 같아. 마샬은 재작년인가?
반할 있을 땐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샬? 앤서니 마샬. 얘는 뭐 안 나오네, 그게. 2014년이야? 마샬 아니고. 블린트? 블린트는 언제 왔는데? 작년에 또, 작년에 블린트, 블린트 맞다, 블린트 맞다, 블린트. 아, 맞다, 블린트. 그래, 블린트. 아니네, 블린트 2014년이네. 블린트 아니고. 또 작년에 들어오는 없어? 아, 스케줄 막아. 또 누구 있나? 작년에 들어온 애 없나? 스몰링? 스몰링은 나 꽤 된 거 같은데. 로호. 아, 로호. 로호 작년에 왔잖아, 로호. 너 이랬다 저랬다 할래? 아, 아닌데, 미안. 로호 2014년에 왔어? 아, 이렇게 오래됐어, 로호? 아, 맞다. 아, 미안합니다. 14W 로우 때문에 헷갈렸네. 아, 로우 이렇게 오래됐어? 아, 로메로? 로메로? 로메로 2015년에 왔어, 2015년. 야, 스몰링. 스몰링 2010년에 왔어. 엄청 오래됐네, 스몰링. 또 누구 있을까? 어서와요. 가장 최근에 맨유에 온 골키퍼는 에레라? 쇼 작년에 오지 않았어? 쇼는? 아, 축구선수 쇼는 뭐라고 검색해? 아, 마타도 2015년이야? 쇼는 뭐, 무슨 쇼냐, 이름 쇼. 루크쇼 맞아, 루크쇼. 맞다, 루크쇼다, 루크쇼. 루크쇼 맞아. 2014년이야. 얘도 겁나 오래됐네. 야, 루크쇼 겁나 오래됐어. 2014년이야. 마타 뭐가 마타? 아, 스케줄 진짜 오늘 막아. 마타도, 2014년. 2014년에 엄청 영입했네. 아, 바로 이겼어? 팀 좋지? 야, 또 누구 있냐? 아, 작년에 영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서 남은 자리는, 역발상으로, 맨유에서 작년 올해 떠나간 애로 하자. 떠나간 애. 어때? 떠나간 애. 이제 여기 루니 넣으면 되잖아, 루니. 루니 떠났으니까 루니 넣고 또, 떠나간 애 또 누구 있나? 또 누구 있을까? 풀백 떠나간 애 있나? 풀백? 아, 작년 얘기 별로 안 했나? 걔, 에레라 언제 왔어? 데파이? 데파이 갈까? 데파이 언제 갔지? 작년에 갔냐? 재작년에 갔냐? 데파이? 아, 에브라 데파이 가면 되겠다. 그래. 데파이가 올해 1월 달에 갔네. 데파이 콜. 16 데파이 은카 6200. 16 데파이 속도 91이야, 데파이? 겁나 빠르네. 근데 참여도가 높은 낮음이야. 16 데파이 6200. 아, 슈바인슈타 이거 에브라는 간지 좀 되지 않았냐? 에브라는 간지 좀 된 것 같은데. 에브라는 옛날에 간 것 같은데. 아, 데파이 미드구나. 아, 미안해. 데파이는 아니구나. 미안해. 데파이 나 풀백인 줄 알았어. 안 되겠다. 야, 그럼 데파이 못 들어가네. 가만있어. 에브라 언제 갔지? 에브라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에브라 2014년에 유벤투스 왔네. 아, 에브라 유벤투스에서 마르세유로 옮겼어? 이거 몰랐네. 나머지는 그럼 주인이 원하는 선수 넣어줄게요. 자, 여기 나머지 네 선수는 주인이 원하는 선수에서 가줄게요. 그냥 주인이 아까부터 맨유 선수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걸로 해줄게요.
자, 주인, 뭐, 네 개 선수 쓰고 싶으면 불러. 에브라 쓰고 싶다 그럴까? 에브라 또? 에브라. 에브라 또? 발렌시아? 알았어. 에브라 월배, 월배도 쓸 수 있는데? 시즌카로 갈까? 자, 06류 에브라. 10류 에브라. 루쿠쇼? 루쿠쇼 쓰고 싶어, 에브라? 데야 루쿠쇼? 오케이. 에브라 그냥 월드 베스트 쓰자. 1억 1,500. 에브라 별로야? 아까는 쓰고 싶다며. 아, 그래? 아, 루쿠쇼 쓸게요. 아까 쓰고 싶다고 그래서 난 쓰고 싶은 줄 하는 줄 알았지. 아, 루쿠쇼 애매하네, 이거. 은카 가면 좋은데. 루쿠쇼 속도 80. 아, 이거 애매하다. 속도 80이 그놈이 그놈인데. 어. 아니야, 괜찮아. 자, 16 루쿠쇼 2,400. 야, 돈이 너무 많이 나, 뭐. 씨. 인자기, 라울 인자기 둘 다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쓰고 싶어요, 주인? 너 나머지 두 개 얘기해줘. 루쿠쇼 대야, 발렌시아? 오케이. 자, 루쿠쇼 대야, 발렌시아. 대야, 돈, 나중에 돈 올릴게. 자, 대야, 너무 비싼데? 대야, 3카가 5천 하겠네, 16대야. 자, 발렌시아. 16 발렌시아. 발렌시아 3카 가야 되나?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남네. 발렌시아 3카 3,200. 여기는 누, 여기는 루니? 여기는 루니? 루니? 아니, 못 써. 윙어 누구 써요? 아까 루니, 월배 루니가? 루니 8,000. 마샬? 마샬 쓰겠다, 마샬. 16 마샬, 은카 갈까? 1억 7,400? 야, 그럼 루카쿠를 올리자, 루카쿠를 올리자. 돈이 많이 나오니까, 루카쿠 2억, 아, 포그발 3카이죠? 알았어. 16 포그바 1억 6천. 야, 돈 남은 거 루카쿠 올리지? 아니면 렌델로프, 린델로프가 좀 느리니까 린델레프를 5강으로 가든가. 루카쿠를 올릴까 린델레프를 올릴까? 둘 중에 하나 올릴 수 있어. 아니야, 그 메뉴 캠이 안 먹는 걸로 가는 거야, 지금. 린델을 5강으로 갈게요. 아까 산 거 없지, 선수. 린델레프 5강 2억 2천. 11연패 했어, 헐.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 팀 어때? 자, 은카가 몇 개냐? 하나, 둘. 은카 두 개밖에 못 썼네, 돈이 없어서. 나머진 전부, 루카쿠 빼고 전부 다 3카. 자, 구매 들어갈까요? 주인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자, 쩡맨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구매 들어갈게요. 야, 근데 케미가 걱정이 된다, 케미가. 근데 몇 명 빼고는 메뉴 케미 다 먹긴 먹겠구나, 이거. 그러네. 메뉴 케미 먹겠네, 다. 그치? 이번에 오늘 마티치랑, 린델로프는, 린델로프랑 루카쿠, 얘네 셋만 빼고는 다 먹겠네. 시세 요즘 많이 비싸. 자, 그 다음에 질라탄 마샬. 잠깐, 나 구매해야 되니까 채팅 좀 못 볼게요. 채팅 못 봐. 마샬이 없네, 아이씨. 마샬 은카구나. 16 마샬 은카. 은카 있구나.
어, 마샬 올랐어, 씨. 아,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 자, 16포구 봐.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쵸? 어, 그냥 거기서 해달라는 사람 중에서, 어, 시간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내가 돈 받으면 내가 뭐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어, 책임감이 있지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써 있잖아. 어, 여러분 스케줄 신청한 데 잘 보시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럼 뭐 읽어봤어? 읽어보기는 했어요? 어, 자, 어, 스케줄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 다 못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리 형이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최근 안 한 거, 어, 우선순위. 어, 아시겠죠? 미키타리안까지 보내고, 마티치 루크쇼. 16 마티치. 어, 마티치 나왔다. 어, 마티치 7천 맞네. 아까 누구 말이 맞네. 딱 7천이네. 대단한데? 가격을 딱 맞췄어. 어서와요. 어, 린델, 바이, 바이, 린델. 시세는 언제 낮아져? 나도 몰라. 에릭, 바이, 3카. 아, 바이가 없네. 아씨, 린델로프. 5억, 5억이면, 글쎄. 모르겠어. 50억이면 비싼 거 아닌가? 데야 3카. 아, 데야도 없어. 아이씨.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도 없어. 바이 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샀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못 산 게 네 개네? 하나, 둘, 셋, 넷. 아, 마티친 샀잖아. 이거 네 개 못 산 거지. 데이아, 발렌시아, 바이, 마샬. 마샬 샀고, 마샬 샀네. 데이아, 발렌시아, 바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 맞구나, 세 개. 대야, 삼카, 아, 대야. 발렌시아, 삼카. 에릭, 바이. 아, 이거 삼카 안 뜨네. 야, 이거 대야, 이, 둘둘 가자, 대야. 어, 대야, 둘둘 붙을 것 같아. 어, 고마워요, 땡큐. 어, 대야 떴어! 아! 사고 나니까 삼카가 떴어! 아! 아이, 자식아. 뭐 이런 경우 다 있어. 아이씨. 자, 강화 한번 갑니다. 아, 짜증나. 아, 뭐 이런 경우 다 있지? 자, 바이 갈게요, 바이. 자, 갑니다. 위치로! 에릭, 바이! 3, 2, 1, 0. 으아! 다행이고요. 일단 바이는 붙였고. 두 개만 사면 된다, 두 개. 아이, 너 빠져. 대해야 3카. 아, 대해야 2카 사. 아, 대해야 2카, 2카 사갔지, 맞아. 그 다음에 발렌시아. 발렌시아 강화 가야겠는데? 이거 다음에 스케일 스쿼드 하나 더 갈 거야. 아, 이거 거참. 16시즌 사기 힘드네. 자, 대야 한번 갑니다. 100%네, 100%.
아이고, 클럽 교환, 그거, 아이템 교환에 가면 있잖아, 아이템 교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좋구요. 그거 30개 언제 모으냐, 그거? 아, 발렌시아만 사면 되는데, 아. 발렌시아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이거, 맨유. 아, 뭐야, 맨유 다, 야, 너! 아니구나. 맨유 했었나? 맨유 비스무리한 선수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다 터졌네, 근데. 이 팀 원래 맨유였어? 발렌시아가 강화로 해야겠군. 발렌시아 아 처음 만든 메뉴여서 어쩐지. 아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니 뭐 안 좋은 거 아닌데. 발렌시아 하면 우리 당한 건가? 아 발렌시아 한 방 붙였고.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 어떡하지? 발렌시아 카드가 없네. 아 유리한테 귀찮아? 고마워 땡큐. 야 팀 멋있는데? 어 팀 멋있는데? 질라탄, 루카쿠, 마시알, 미키타리안, 포구바 와티치, 린델로프, 에릭바이, 발렌시아, 쇼. 오버롤 87, 85, 80. 야, 오버롤은 후졌다. 오버롤은 후졌는데, 팀이 멋있어. 애들 참여도도, 거시기 하네. 바이는 높음이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죠. 12년 뵙겠어? 어, 축하해요. 어, 또띠 좋아요. 또띠는 어디 써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띠는 쓰세요. 어 발렌시아 발렌시아 떴다. 아 발렌시아 떴는데 팔렸네. 경험치 25개 있네. 또띠가 토띠지. 아 또띠가 또띠지요. 자, 추천과 즐거우실게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하면 머리는 공룡 로봇 됩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시면, 스케줄 재촉 금지. 자기 거 해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삭제라고 써있죠. 자, 분명히 여기 써있지. 자, 부돌이는, 자꾸 자기 거, 자,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 10번은 오버한데, 5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부돌이는 오늘 하루 강퇴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상가 올리지만 괜찮아. 나중에 뜨면은 강하면 되니까. 발렌시아 나중에요. 쇼는 머리가 왜 이래? 약간 옛날에 루니 보는 것 같네. 루니
보고반 또 5성이잖아. 아 고마워 땡큐. 아 열이 형 열혈 팬 되려면 매일매일 와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어 그런 열혈 팬입니다. 구가구 대장표님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아 스케줄 신청 글을 좀 짧게 써야겠어요. 애들 길게 쓰니까 아 애들이 글을 읽어보지도 않아. 다 죽어. 아 고마워 땡큐. 됐다 됐다. 자 잠깐 팀 한번 보고 가자. 팀 한번 치러기아스케 김남일. 자 오버롤 106 104 99. 아 오버롤 좀 아쉽네. 루카쿠는 뭐 플러스 1. 마티치 플러스 1. 어 마티치는 어 강화라 플러스 3. 민델로프 플러스 2. 어. 아 발렌시아? 발렌시아 한번 보고 갈까? 발렌시아 없어. 아 고마워 대장비판님. 저기 누구야? 아까 전에 하기로 한 사람 누구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거 누구지? 68억 누구지? 도르트문트? 고슴도치님 이거 내일 해도 돼요? 내일 내가 1등으로 해줄게. 약속할게요. 내일 금카팀 하기로 했잖아. 내일 1등으로 하는 거야. 내일 해도 돼? 오늘 꼭 해야 돼? 시간이 많이 늦어서. 아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스케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네. XYBA, LTLB, YX, RBA, LTLB. 어, 괜찮아? 아, 고준호씨 너무 고마워. XYBA, LTLB, YX. 내일 7시에 있잖아, 내일 7시에. 내일 7시에 고준호치님 오면, 어, 저거 내가 제일 먼저 해줄게. 약속할게요. 어, 많이 기다렸으니까. 어, 빨리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 안 살래, 그냥. 질라타는, 저기 다른 팀에, 이력서 냈잖아. 블라타 뭐 몸 상태가 검증이 안 됐는데. 자, 그럼 출정 시작하겠습니다. 레디했냐? 레디해. 우상철 안정환이 투톱.
아니구나. 아자르? 질라탄 지금 어디 가기 애매하지. 뭐 부상당해서 지금 아직 한 시즌도 안 뛰었기 때문에 부상 당하고 나서 검증이 안 된. 아 맨유로 유니폼을 안 바꿨네. 그냥 하자 씨. 아 맨유 유니폼을 안 바꿨네. 정신이 없네. 베스트 호날두 둘 다 좋아요. 나 같은 건 호날두를 먼저 사겠다. 날두는 꼭 써야지. 킬러님 들어가요. 오늘 팀 잘 쓰고. 왼발 스쿼드 오늘 재밌었어. 포르투갈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앙토니 마시알.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예능 도망주 안정, 안정. 아이들 역시 등치 큰 애들 많아. 무리뉴가 피파를 알아. 키 크나 키 크. 무리뉴 등치 큰 애들을 좋아해. 안토니 마시알. 슈팅 기회. 아 마시알. 안토니 마시알. 맨유 이번 시즌 우승 할 가능성 있지. 왜 없진 않죠. 특히 무리뉴 2년 차에 강하기 때문에. 나는 또 개인적으로 맨유 팬이라 우승 하기를. 루카공. 아 이거 이걸 너무 나갈 것 같은데. 초로의 기회. 네 시도할 만합니다. 아 까꿍. 멋지게 밀어넣습니다. 루카공 또 안 어울리게 또 가슴 막 가슴을 여기다 뭐 하트 이렇게 만들고 있어. 상대편한테 한 골 먹어줄게. 호날두. 방향 그 제 유튜브에 그 여리왕 가마차기 검색하면 내가 가마차기 하는 거 올려놓은 거 있을 거야 아마. 네 공격수가 공 따냈습니다. 루카쿠 절묘한 패스. 자, 있는데요. 아, 마샬! 앙토니 마시알! 마시알 가마차기 있냐, 감차? 자, 점수차를 벌리는 귀중한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나가네. 이제 승패는요, 좀 더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잘 가. 아, 이게 뭐 절대 안녕! 기량인데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그걸 뚫어내면서 집 때리네요. 아, 마샬이 물건인데?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야, 우리도 나가자. 아, 따내고 다시 하자. 지금 이 프로잖아요. ESC키를 누르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뭐 이 배성재 아나운서처럼 위치인감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그래 잃어버린 계정 제 개념이 없네요. 그쵸? 내가 봐도 그래.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싸가지 없게. 그럼 너 나가! 그럼 너 맨유 싫어하면 나가! 나도 너 싫어. 아이, 쟤 싸가지 없는 놈. 남의 방에 와서 반말하고 있어. 우리 맹어 방인데, 그치? 우벅스커도 안 돼요. 오! 상대편 이번엔 팀이 좋네. 상대편 팀이 스페셜 캠이네. 오, 팀이 좋아. 다들 어서와요. 아, 이 유니폼 노란색 한번 해볼까? 미카엘이랑 브라이언 누가 형이냐고? 미카엘이 형이야. 비싼 게 동생이에요.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빼내는 볼 포그바. 때마침 공유가 달려옵니다. 로날루 루카쿠.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까꿍. 들어왔어? 야 내가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요. 8월 1일부터 해서 8월인데 어떻게야? 8월 1일인데 아직도 안 했다요? 그 구라 같은데? 어디 대리시 좀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봐요. 구라 치지 말고. 걔 구라 같은데? 요즘 구라 치는 애들이 많아갖고. 아직도 안 돼. 8월 1일 날. 중원의 모짜르, 모드리치. 강력하고 정확한 태클. 그다지 저희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는군요. 앙토니 마시알. 강력한 수비. 공을 잘 지켜낸 질라타. 아, 이거 안 들어갔네. 아, 지금 이 팀이 좋은데. 몸을 잘 던졌는데. 러브 쭉쭉 축하해 전설. 이런 기회는 진짜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압박감이요.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이 자식아 패스를 해. 아, 아직도 안 했다. 그러면 빨리 그래요?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아니면 새벽에 이미 돌아간 거 아니야? 새벽에 이미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 찬스입니다. 왔어요. 슛! 아! 루카쿵. 일단 위협적이긴 한데. 본인 몇 타임인데요? 본인 1, 2, 3, 4 타임 있잖아. 1, 2 타임은 새벽에 돌아왔을 텐데. 아, 옵사이드. 그냥 어이없게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좀 아쉽네요. 저는 2,000만원짜리 팀으로 전설 C까지 갔고 5억짜리 팀으로 전설 A 갔었고 지금 5억짜리 팀으로 다시 하고 있어요. 결과가 좋았네요. 아, 근데 열받는 게 아까 승급전에서 끊겨갖고. 아, 승급 되는 건데. 아, 이걸 못 잡아? 마무리할지 우주의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4타임이야?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아직까지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아, 상대 나갔네. 아, 이 자식. 아, 또 나갔어. 아. 이렇게 경기를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팀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상대편이 다 나가네요. 이브라이모비치. 가로채기 모드리치. 동료들이 동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백킹. 개사경이 아까 오해해서 미안해. 미안해요. 나는 8월 1일 날 신청해서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긴 줄 알고. 했습니다. 방향 잡지 못하고 크게 벗어납니다. 토니 크로스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골키퍼 펀치. 네, 슈팅 공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 막아냅니다. 다비드 데헤아. 컴퓨터 터지기 전에 꺼지지. 이브라이모비치. 아, 질라탄 뺏기네. 중원의 모짜르, 모드리치. 월드레스 토레스. 골키퍼와 맞서는데요. 볼 포그바. PC방 대리 한 달이면 지난달 기준으로는 100억. 제가 본캐는 92억, 부캐는 102억 벌었어요. 다윗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뭐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은 경기였어요. 돌아갔다. 이 강팀의 2점을요 제대로 빠그들었어요. 근데 이성이면 바디 페인팅은 나가나? 루카쿠 이성이던데. 달려가는데요. 열려 있습니다. 아, 또 뺏겼네. 올라갑니다. 수비수 제치고 올라갑니다. 팀은 유명한 팀이 좋은 것 같아. 그래 후보가 많으니까. 와우, 컴퓨터 레알 잘해. 너무 묵거릴 시간이 없는데요. 아, 자, 러브 땡큐 감사해요.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마샬이 제일 이 팀이 마음에 드네. 슈팅 기회. 루이스
성공합니다. 사람하고 할 때는 골 팍팍 들어가는데 컴퓨터 하니까 골이 안 들어가. 아, 또 뺏겼어. 라네 인터셉트. 다니엘 알베스. 새로 영입한 수비입니다. 본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오비 파울러. 오. 골 뺏어내는데요. 포그바. 로멜로 루카쿠. 그렇지. 파울. 아, 진짜 많이 뺏겼네. 네, 마리시가 됐습니다.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바로 채기 성공합니다. 로멜로 루카쿠. 남은 시간 2분. 이브라이모비치. 다비드 데헤아. 경기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떻게 루카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루카쿠는? 나 진짜 루카쿠 사용법을 모르겠다. 크로스로 해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루카쿠는? 4주에 79,000원이.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맨유 이적생 스쿼드 한번 짜봤어요. 맨유 이적생 스쿼드. 역사에 남을 이변 중에 이변으로 기억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런 이변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가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어. 자, 이제 제 걸로 들어갈게요. 카톡? 누구한테 카톡 했다는 거야? 아, 자, 쩡매님, 오케이. 아, 되나? PC방 갔다 오면 되잖아. 요즘에 저기 뭐야, 그건 다 망했죠. 그 옛날에 그 PC방 접속하는 거 있었잖아. 집에서. 그 뭐지? 이름 뭐지? IP 뭐 우회해서 하는 거 있었는데. 아, GP방 그래. GP방. 그래. GP방. 요즘 GP방 다 망한 거 같더라. 대리 카톡 넣었는데 한번 읽고 싶어? 그럼 전화를 해봐. 전화를. 나도 옛날에 GP방 저기 누가 아는 애가 있어 쓰는 애가 있어 같이 몇 번 쓴 적이 있었는데 편하더라고. 자, 그럼 순경 제 거 한 판만 할게요. 아, 짜증나. 저 몰수패 저거. 아, 아까 튕겨갖고. 아, 감차 보고 왔어? 잘 보고 왔어요. 소식 없으면 전화해서 물어봐. 왜 전화를 안 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 이거 본캐 아니야. 5억짜리 부캐요. 본캐는 전설에 찍었고.
에이, 월크, 이제 월크씨야? 에이씨. 전설까지는, 이 팀으로 전설C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전설A는 팀을 후져도 좀 어렵더라고. 여기는 아르테스 스타디움입니다. 캐스터 아르테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경기를 보게 되면 더욱더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아, 뜨겁습니다.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가 우와 잘 맞았는데요. 야 패스 어서 와요. 야 패스 엄청 낫다. 와 상대편 업이 추천이야. 어우 야 이 정도 잘하네. 투어적인 어떤 이 개인기가 더불어서 지금 팀 전체 움직임이 정확하던데요.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로이킨 로카 마테우스 월드 레전드 마테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 어떤 잉글랜드 클럽도 이 올드 트래포드 클럽만큼 우승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맨유가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동안 잘 나갔던 팀이긴 한데 기회라야. 최근에는요 바로 이웃 동네죠. 지금 채팅은 쓰면 못 봐. 메인 시티의 흐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게 좀 맨유 팬들이 상당히 지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수비수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오 피띠움 패스 연결되면서 계속 플레이 이어집니다. 패스 시도합니다. 여리형의 34만원 피치 피파 잘 돼요. 킴 철인 마테우스 공 뺏겼습니다. 왼쪽에 받아줄 선수가 있습니다. 도띠 크리스티아노 으악 파울 아니야 이거? 완전 파울. 선언합니다. 공들을 놓자마자 바로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결정. 오 위험하다. 개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절호의 차. 대단한 인터셉트 월드 레전드 로이킨 공 뺏깁니다.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살려! 좋은 찬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라인맨 스프릿스 황성호 아 비리치 케빈 마테우스 나 이거 방금 봤어? 마테우스? 비이라랑 몸빵 부딪혔는데 살아나는 거? 와. 네, 시도할 만합니다. 좋은 슈팅. 약간 높았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문상이면 저 여리원 카페에서 정말 좋네요. 태클 성공합니다. 공 뺏어냅니다. 월드 레전드 코스타. 기회입니다. 직접 슈팅. 전반 끝났네. 호날두.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오늘 좀 골이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유일하게 나왔던 골이었고 이제 라크롬에 들어간 선수들이 후반전에 많은 골을 뽑아줄 기대합니다. 네이마르 거기 끼에는 너무 거기는 메시 원맨팀이다. 나왔기 때문에 그 유효골이 안 터진 경기라도 네이마르 정도 수준이에요. 후반에 나오니까 서로가 조금 이제 순정하게 갔거든요. 걸렸는데요. 기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어디가 돼있는데 토니 근카? 어이 안 써봤는데 대리는 www.여령닷컴 엄청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월드 레전드 로이킨 흑투구 해투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2002 전설 차두리 아따 팀 좋네. 롱 드로잉으로 찬스를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2002 전설 황선홍 나이스 황선홍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원클럽? 원클럽이 뭐야? 네이마르 브라질에 있던 클럽에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온 거잖아.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다시 태클, 공 다시 흘러갑니다. 아, 대단한 태클인데요. 호날두.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서로 회차. 아, 웨인루니 살아있어. 웨인루니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패키지 35만원어치? 진짜로? 진짜로? 인증샷 있어. 인증샷 좀 보면. 방종인데. 패키지 35만원? 1위 됩니다. 불화 같은데. 철인 마테우스. 월드 레전드 코스타. 자,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눈이 골키퍼랑 박치겠네. 마테우스. 흑규범 에토. 루니 찬스. 자, 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와야 아, 되는데요. 그냥 때렸네. 어, 루니였어요. LP 루니. 리네커 뭐 잘 쓰면 괜찮은데 썩 그렇게 좋진 않지. 좋으면 그게 싸질 않지. 2002 전설 황선호. 호날두. 자, 빠집니다. 옵사이드? 네. 아니다. 아, 이게 옵사이드로 선언되는군요. 정말 의외인데요. 선수들이 항의를 좀 해봅니다. 네, 자, 공격의 흐름이 네, 차단됩니다. 옵사이드 아, 깃발 올라갑니다. 네, 지금 맞아요. 좀 앞서 있었어요. 자,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좋았네. 골터트립니다. 사무엘 아토. 아, 이벤트 진짜 잘했어. 압도없는 드라마입니다. 축구의 묘미입니다. 종료 직전에 동점골. 어, 2대 2야? 아, 아, 나 지금 2대 1인 줄 알았더니 아무 생각 없었네. 에이씨. 지겠네. 아니, 지겠네가 아니고 면장 가겠다.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자, 빨리 빨리 마지막 한번 공격하자 한번. 황선호. 2002 전설 차두리. 아, 안에 경기 시간이 종료됩니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거 내 부캐요. 부캐. 경기를 마치고 이번 교체를 되돌아볼 아, 트레이드 망했어. 동점 상황에서 트레이드 원래 망하는 거예요. 최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트레이드 넥슨이 왜 만들었겠어? 망하라고 만든 거야. 여러분 돈 벌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트레이드.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해낼 수 있을지. 아, 아깝습니다. 자, 이거 슈팅. 아, 이거 뭐야? 호날두도 박았어. 아, 호, 너 왜 이래? 뭐야 저 뭐, 누가 헛소리하고 있어 유튜브에서. 철인 마테우스. 유튜브에서 누가 헛소리하고 있어. 위험해. 아, 유튜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냐. 가자 얘들아 뛰어. 에마니엘 아제망 바두. 절묘한 패스. 아이고 이런 씨 이런 실수를. 시나리오죠. 연장전 종료 시에도 동점이면 이제는 승부차기입니다. 어, 유튜브 이상한 애 왔어. 무서워. 이제 연장전도 합판 그래? 끝나고 바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헐, 망했네.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네, 열렸는데요. 나이스 홀.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호날두야. 야, 그때 F3과 F5를 누르고 자리 비웠어요. 2차 비공 걸어놓고. 몇 초 안 남은 시점에서 리드를 잡습니다. 이러면은요 사실상 오늘 경기 승자는 좀 가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막판까지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골을 만들어줍니다. 아, 먼 거리에서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키퍼가 손쉽게 막아냅니다. 뭐 이런 경우 다 있어. 루뉴 헤딩했는데 휘슬 불지 않습니다. 흐름 살리고 갑니다. 아, 이게 주심 이런 판단도 좋아요. 절묘한 패스 찬스인데요. 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순간 수비에게 차단당합니다. 뛰어! 아, 끝났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심판 경기를 끝냅니다. 아, 공격진이 예쁘게 한 골씩 다 넣었네. 팀도 뭐 사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기 좋았어.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사실 이런 경기는요 승패를 떠나서 명승부예요. 사실 승부가 갈라진 것은 아주 조그만 좋았어, 좋았어. 패키지 진짜야 패키지? 인증샷을 보내려니까 패키지. 13승 2패 몰수패 저거는 끊긴 거고. 아, 일단 여기까지예요.